안녕하세요. 장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된장을 만드는 장을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메주를 고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메주는 이렇게 잘라봐서 시커먼 곰팡이가 쓸지 않은 것이 좋고 속이 좀 깨끗하고 이렇게 노란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메주 된장 저기 장을 담는데 필요한 것은 메주, 숯, 대추, 그리고 생수, 소금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메주 이두 장인데 두 장은 네 장이 소도 한 마리예요. 두 장이면은 소도 반 마리죠. 소도 반말 메주에 생수 200리터짜리 5병, 소금은 2kg. 이 분량을 외워두세요. 메주 두 장에 생수 5병, 200ml 짜리 5병입니다. 5병에 소금 2kg. 이렇게만 있으면 장을 뚝딱 담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많이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요즘은 식구가 작으니까 메주 이렇게 두 덩어리만 사가지고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한번 담아보세요. 그러면 네 식구 같으면 1년은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장 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메주는 요새 슈퍼에 가면 많이 팔죠. 된장은 원래 정월에 담거나 아니면 3월에 담거나 이렇게 홀수달에 담았어요. 그리고 날도 말날을 정해서 손 없는 날에 담아야 된다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뭐 요즘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날씨 좋은 날 장을 한번 담아 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할게요. 메주를 사오면은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한 3, 4일 정도 말려야 됩니다. 메주를 씻어서 건져 놓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도 된장 담을 항아리를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햇빛에 바짝 말려놔야 됩니다. 이건 다 말린 거예요. 말린 메주를 항아리에 담겠습니다. 지금 이 항아리가 조금 작은데 큰 항아리 옮기기가 힘들어서 그냥 작은 항아리로 담는 법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항아리가 작아서 안 들어가네.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메주를 항아리에 채고 담습니다. 다음 생수를 소금에 넣고 소금을 녹이겠습니다. 녹이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집에 사실 때는 미리 물을 붓고 소금을 녹여 놓으세요. 이 소금이 이거 2kg입니다. 소금 2kg에 생수 5병. 20리터짜리 5병입니다. 메주 두 장에. 네. 천천히 녹이시면 돼요. 요즘은 소금이 깨끗해서
옛날에는 소금물을 타서 하룻밤 채워서 소금 좀 더러운 거는 다 밑에 가라앉게 하고 윗물만 걷어서 장을 담았는데 요즘은 소금이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바로 부으셔도 됩니다. 부을 때는 혹시 찌꺼기가 들어갈까 해서 이런 보자기를 망에다가 깔고 소금물을 부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 녹았죠? 천천히 녹으면서 하면 됩니다. 녹인 물을 여기다가 부으면 됩니다. 4cm. 장 담는 거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담아서 40일에서 60일 동안만 햇빛에 놔두면 됩니다. 햇볕에 낮에는 뚜껑 열어놓고 밤에는 뚜껑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햇볕에 넣으면 됩니다. 소금도 요즘은 소금 질이 옛날보다가 좋아서 금방 잘 녹고 깨끗합니다, 물이. 소금물이. 옛날에는 지푸라기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 너무 깨끗해요, 소금. 소금이 다 녹았어요. 근데 소금이 너무 깨끗해서 물이 찌꺼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했으니 거다 붙여서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메주가 둥둥 떠 올라옵니다. 소금물에다가 메주를 담그면. 그러면 소금의 농도가 맞나 안 맞나 보기 위해서 계란을 한장 띄웁니다. 계란을 하나 띄웠을 때 계란이 동전 크기만큼 위로 떠올라오면 이 간은 소금 간은 딱 알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계란을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계란을 띄우기 위해서 메주를 좀 드러냈습니다. 계란 띄운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요 정도로 뜨면은 이 소금의 농도가 맞는 거예요. 소금의 농도가 맞으면 이렇게 메주가 물 위로 둥둥 뜹니다. 그리고 계란을 넣어보면 계란의 위에 올라오는 크기가 동전 크기,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면 농도가 알맞은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수출 넣고 또 고추를 한 3개 넣고 그다음에 대추를 한 5개, 3개나 5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홀수를 좋아해서 여기에 넣는 것도 고추도 3개. 다음에 대추도 3개나 5개 이렇게 넣고 이제 위에 헝겊이나 랩을 씌워서 햇빛에 놔두면 한 40일에서 60일 정도 놔두면 된장 물이 간장이 매주 간장이 우러나게 되고 색깔이 점점 까매집니다. 이물 색깔이. 네, 60일 있다가 된장을 뜰때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된장 한번
용기를 내서 담아보세요.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쉬워요. 그리고 맛있는 된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햇빛이 드는 아파트라면 꼭 시도해보세요.